한명 위대한 작곡가 바하가 있죠. 바하하고 바그너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이 조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래드 피트가 제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는요. 영화를 정말 잘 선정해요. 애가 조금 이게 인문학적 수준이 있어요. 출신은 뭐 안젤리나 졸리보다 못하지만 그래서인지 개인적인 어떤 안목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브래드 피트인데 브래드 피트 영화 중에 요즘 봐도 좋은 영화 뭐죠? 가을의 전설. 흐르는 강물처럼. 티베트의 7년. 다 좋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조블링의 사랑도 너무 좋고 벤자민 브리티는 뭐죠?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파이트 클럽. 뱀파이어 인터뷰. 트로이. 브래드 피트가 나온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애가 뭘 아는 사람이죠? 브래드 피트가. 자, 이 조블랙의 사랑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제가 이때 딱 바흐의 미테르부의 1056이라는 나르고 이 피아노 연주가 탁 제가 편집을 했어요. 어때? 원래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음악이 안 나오고 제가 다 편집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슬로우 비디오에 맞게 제가, 이게 라이트 모티브죠. 제가 워낙 그 오래전에 감동적으로 봐서 이게 뭐 어떤 천상의 사랑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불멸을 사랑 그린 건데 조블랙의 사랑도 추천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흐와 바그너 서로 대립되는 독일 최고의 작곡가 두 명은 바로 바흐와 바그너인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뭐죠? 현대 할리우드 음악에 가장 많이 영화 OST로 나온 사람이 바흐죠. 골드베르크 변주고 이런 음악. 그리고 바그너는 뭐죠? 발키리라든지 그죠? 지그프리트 이런 걸로 많이 나오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를 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받고 이제 오페라나 교향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그 유명한 잉글리시 페이션트. 예. 여기에 제가 바그너와 바흐 음악을 어떻게 접목시키냐면요. 자,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은 바로 뭐죠? 랄프 파인즈가 죽죠. 네, 화상을 입고 귀괴한 모습으로 생을 다하는 장면에서 실제로 이 영화에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나와요. 네, 실제로 나오고 제가 다시 또 적당한 타이밍에 새로 편집해서 넣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막 한번 보세요. 저 여자 얼굴이 흙으로 만든 사막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사막이 좀 나왔습니다.
죽었죠. 자, 이때까지 죽음을 통해서 바하의 무거운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 지금 들으셨던 게 아리아입니다. 아리아. 이 아리아 주제 한 개 가지고 30개의 변주를 만드는 게 역사상 최고의 바하의 음악인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에요. 네.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 첫 번째 변주는 희망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죽고 나서 이 여자는 뭐죠? 자기 사랑하는 남자랑 새로운 밝은 환희의 세계로 옮기실 때 하다 보니까 장면이 딱 그렇게 연결이 돼요.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버렸죠.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1 변주가 나옵니다. 희망찬. 아주 빠른. 네. 1 변주가 나오죠. 이제 어둠이 끝나고 마지막 장면이죠. 자, 이렇게 끝나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바하가 맞고요. 인트로 처음 시작하는 장면은 아주 오묘한 주술적인 그런 장면인데 이거는 원래는 잉글리시 호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바그너의 마지막 오페라 파르지팔 서곡을 넣었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면은 영화 처음 시작하는 배우들이 짱짱한 배우들이 많죠. 콜린 퍼스, 랄프 파인즈, 윌리엄 데포.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처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랄프 파인즈가 저렇게 대포를 맞고 전신에 이제 화상을 입는 장면이 예, 처음 장면이죠. 자.
이게 88 서곡인데 영화 장면하고 너무 잘 맞아요 지금. 박은 음악은 지금 이게 대략 150년 전 음악인데 현대 영화에 접목해도 전혀 부족한 게 없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바그너, 바흐,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뭐한 사람 더 넣어준다면 브람스, 이 독일 음악의 계보죠.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고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입니다. 말로도 오스트리아고. 그러니까 독일 음악의 그 작곡가들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데, 자, 이제부터 오늘 이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오페라를 바로 안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음악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바그너하고 영화 음악을 보여드린 거고, 미술을 한번더 알레고리로서 제가 은유해 드린다면은, 자, 이 그리스 고전에 지금 나온 게 보티첼리의 프리마베라, 이런 이제 봄, 비너스의 탄생 같은 그림들이 우리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르네상스는 그리스 고전에서 다시 재생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보티첼리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그림에서 근현대의 미술에 이르는 단계가 우리가 오늘 볼 바로 낙소서슴의 아리아드네 그리스에서 바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오페라까지 오는 음악적인 계보하고도 비슷한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지금 딱 보입니다. 딱 봐도 이제 큐비즘이고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근현대로 이제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나의 도상과 형상으로서 도형화시켰죠. 수학화시켜가지고 단순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얼굴들은 표현주의, 상징주의처럼 아프리카의 그런 주술을 모티브로 했고, 이건 이제 입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도형화시킨 건데, 이 그림 같은 것도 또 그리스나 보티첼리 그림이나 그 전에 폴 세잔의 그림에서 원래 있었던 거를 변주한 거예요. 변주. 자, 이거는 이제 피카소 작품이고, 이 시대가 역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음악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그림이나 르네상스 그림은 딱 보면은 아름답다 이건데, 이런 그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여기 미술관 가서 딱 봤을 때이 그림이 뭔지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음악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화이트 탈 같은 거를 아프리카 이런 탈을 가지고 피카소가 적용을 시킨 것이고, 이게 이제 이집트의 그런 옆모습이나 앞모습, 그죠? 똑같이 생겼죠. 원래는 이제 그 아비뇽의 처녀들은 이제 매춘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907년 작품이에요. 같은 시기에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랑.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가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모든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그림들이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은 그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게 시대를 앞선 게 이제 진정한 예술이죠. 자, 뉴욕 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에 가셔야지 이제 저걸 볼수 있다는 건데, 쭉 보시면은 이 작품이 누구 작품입니까? 쌤 아시는, 폴 세잔이죠. 그러니까 다 창조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폴 세잔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비사실적으로 색채화, 단순화시키고 형상화시킨 거죠. 이런 그림들도 다폴 세잔의 얘기죠. 이러한 연작 중에 이제 우리들이 많이 보는 그런 뭐 생투 빅투아르의 그죠? 그런 거라든지. 자, 보세요. 삼각형, 사각형, 이글로. 여기에서 바로 뭐죠? 피카소의 큐비즘이 나오고, 큐비즘이 나오고, 바그너에서 바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교향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폴 세잔과 에뮤 졸라, 이 영화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뛰어넘고요. 자, 이제 이 너무 어둡나요? 자, 추리소설처럼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추리소설의 기법은 옛날에 애거스 크리스티가 에르큘 포아르라는 탐정이 있었고 셜록 홈즈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유추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몬드리안 칸딘스키 세자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도상화시키고 형상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그 시대에 맞는 색채를 구현해서 그 안에 철학과 세계관을 넣은 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세계관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이 다 인문학적인 가치관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미술을 인상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을 깨뜨려보는 이제 본질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추론 중에서 탐정 같은 추론 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까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창가, 아비뇽은 스페인 사창가 이런 건 바로 세르나의 거리입니다. 예. 이거 모르시는 분 많죠? 예. 매춘부란 얘기예요. 두 여인이 커튼을 열어서 진짜 세 명의 여인이 아까 유혹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타원형 눈과 긴 코는 삐딱하게 그러죠. 도전적이다. 아방가르다라는 거죠. 오른편 두 여인은 위협적인 가면을 쓰고 있다. 바로 이 시대 클림트와 에곤 실레와도 메타포가 같은 거죠. 자, 이러한 그림들이 누구한테 있었냐? 제가 이걸 쭉 추적해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한 엘그레코. 엘그레코 그림이 스페인 화가인데 셰익스피어 시대 수백 년 전인데 이미 폴 세자는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았겠죠. 예, 이미 그때 당시에 사실적인 그렸던 화가랑 엘그레코는 달랐던 거죠. 예. 이게 다섯 개의 봉인의 계봉이라는 요한 묵시록을 이제 본 따서 만든 건데 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아기 예수와 마리아 이런 것들이 세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린 거고 자 이거 전부 엘그레코 영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역시나 1908년이죠. 몬드리안이 우리가 그 추상화 유명한 거 있죠. 구성이라는 거 거기 나오기 전에 이랬다는 거야. 마치 야수파와 여러 가지 폴 세잔의 혼합 같은 느낌인데 색상은 굉장히 중요시했죠. 1908년 이거 누구 작품일까요? 역시나 몬드리안 작품. 구성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나냐면 우리 여사님들 그 일본 가방 있죠. 그 백에 보면은 이런 백 같은 거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거 수강생분 중에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그 백이더라고요. 이러면 뭐라고요? 일본 맞죠? 네. 그 문양을 보고 저는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이게 몬드리안의 구성하기 전에 작품입니다. 네, 이런 문양들. 바로, 이거는 이제 피터 몬드리안의 꽃이 핀 사과나무, 이런 건데, 이런 걸 그리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1930년. 빨간, 파랑, 노랑의 구성. 미술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알겠지만, 옛날에 그 종교화를 그렸던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순교인 빨간색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순교를 상징하는 파란색이 들어가야 돼요. 네. 성모 마리아 할 때. 요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고, 노란색도, 네. 이거 거의 삼원색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색깔 다 넣은 거예요, 지금. 근데 선과 도형으로 단순화 시켜버렸죠.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추상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뭐죠?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음악도 이렇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형이상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몬드리안 작품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그리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고 요거는 이제 구겐항 이거는 제가 후반부 얘기할 것이고 자 이제 그 글로 넘어갈게요. 실제 오페라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오페라를 이제 낯설지 않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자, 2012년 짜르브루크 페스티벌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음악이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베르디 이런 음악들은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편하게. 굉장히 세련되고 현대적이죠.
베르디, 모차르트, 베토벤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피카소와 몬드리안의 미술을 상상하시면 되죠. 고전주의 미술도 르네상스 미술도 아닌 거예요. 이제 네, 바로 뭐죠? 이 시대가 20세기 초에 시작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바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라는 세계 최고의 음악 강국의 중심에 있었던 그 시대의 한 작품입니다. 네, 바로 낙소스 아레아드네. 이런 세련되고 아주 변화무쌍한 음악이에요. 자, 우리가 쏙쏙 들은 음악은 아닌데 이게 자주 들으면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음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매력적인 사람이 뭐죠? 딱 고정돼 있는 사람은, 딱 답이 나오는 사람은 우리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어? 인마 이렇게 다중인격 이런 거 있잖아요. 다중이들 있죠. 다중인격에다가 변화무쌍하고 행동을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그런 남자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사람보다는 조폭을 좋아하는 여자들 얼마나 많다고요.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죠? 공무원보다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의 야성을 가졌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걸 생각한다거나. 그러니까 뭐죠? 최근에 뭐 50살 차이 나는 카라얀이나 데이비 포스터하고 결혼한 30대가 많다는 거죠. 물론 전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딱 들어봤지만 앞에는 왈츠 비슷하게 가볍게 시작했죠. 근데 이제 금관악기로 묵직하게 나오죠. 이게 바로 서곡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스 비극처럼 나레이트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선생님 좀 많이 아시네요. 아니요. 아까 그 그렇죠. 그림에서 맞아요. 그리스 나올 줄 아는 찍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호프만 슈타일로 나오는, 예, 여기 배우입니다. 자, 울지 마시오 백작 부인. 예, 이런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귀부인이죠. 이 사람의 나레이션과 바로 대사들이 호프만 슈타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을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율은 나오지 않고 거의 레지타티브로 진행되죠. 바이먼지. 바이먼지 있네요. 내게 사와. 이제 문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Manchmal möchte ich in meinen Lebensjahren blättern, rasend schnell blättern, wie durch ein Buch, um endlich, endlich an den Schluss zu kommen. Otto, nie sagen Sie das nicht. Es ist hart, so allein darin zu leben, ohne einen Mann, den man wahnsinnig lieben muss. Ich kann nur schwer lieben. Und wenn einmal, dann ganz. Oder gar nicht. Ach, was red ich denn da? Verzeihen Sie mir. Ich habe Sie recht gut verstanden. Sie meinen, dass Sie so wie Sie damals nur seine Gattin oder Geliebte sein wollten, heute nur seine Hinterbliebene, Verlassene sein können. Aber wenn das so ist,
Dann bedeutet dies doch auch, dass Sie wie ich noch an die Liebe glauben. An eine Liebe über den Tod hinaus sogar. Und wie viel mehr jetzt? An die junge, ewige Liebe, die uns findet, auch dort, wo wir der Welt schon ganz verloren schienen. Nein, nicht weiter, Hugo. Ich weiß, Sie meinen es gut mit mir. Aber lassen Sie uns nicht mehr darüber sprechen. Nie mehr. Versprechen Sie es mir? Bei unserer Freundschaft. Geben Sie mir Ihre Hand vorauf. Wenn Sie es so wünschen, wirklich wünschen. Ja. Nun, so will ich es Ihnen versprechen. Hier, meine Hand. Wie rasch es dunkel geworden ist. Ja. Nein, bleiben Sie. Wenigstens zum Nachtessen hier, liebste Gräfin. Und bis dahin will ich Ihnen eine Geschichte erzählen. Hier, beim offenen Fenster, beim Duft des Jasmin, ohne die Lichter zu entzünden. Und eben noch haben Sie mir versprochen. Und werde mein Versprechen halten. Was für eine Geschichte ist es denn diesmal? Hoffentlich nicht wieder so eine lange, schau mal, das traurige, schrecklich ernste. Eine lustige, harmlose und vor allem kurze. Es handelt sich dabei um eine Idee für eine 30-Minuten-Oper. Opera? Nur für kleines Kammerorchester. Die in meinem Kopf so gut wie fertig ist und die ich erst zur Hälfte niedergeschrieben habe, indem ich sie Ihnen jetzt erzähle. Wird sie mir lebendiger werden und ich bekomme mehr Lust, sie endlich zu beenden? Wollen Sie mir helfen und mich anhören? Sagen Sie ja. Sie lieber guter Mensch, Sie wollen mich trösten, mich, wie sagt man so schön, auf andere Gedanken bringen. Einverstanden. Versuchen Sie es. Ich danke Ihnen, liebste Gräfin, von ganzem Herzen. Wollen sehen, ob ich beim Mondlicht lesen kann. Wohlgemerkt, es handelt sich um eine erste Skizze. Es war einmal ein junger Musiker, dem alle Welt eine große Zukunft voraussagte und dessen leuchtende Anfänge auch wirklich zu den schönsten Hoffnungen berechtigten, dem aber leider, wie so vielen von uns, ein anderes Los geworfen war. Von schwacher Gesundheit und leicht erregbarem Geiste war er dem harten Lebenskampf nicht gewachsen. Verzagte bald, legte seine Kompositionen beiseite, suchte als Lehrer sein tägliches Auskommen, heiratete nie, blieb immer für sich und alterte früh. Die späte Freude seines Lebens wurde aber ein Schüler, dessen stürmische Begabung ihn an die eigene Jugendzeit erinnert und den er nach Kräften zu unterstützen suchte, wohl um sich, ob des Versäumten mit den Musen wieder auszusöhnen. Nun begab es sich eines Tages, dass er von einem so reichen wie törichten Mann, der sich durch seine albernen Anstrengungen es der Aristokratie gleich zu tun zum Gespött den Auftrag für eine Oper erhielt, die im Hause des reichen Bürgers aufgeführt werden sollte und deren Ausfertigung der Lehrer selbstlos seinen jungen Schülern übertragen hat. Am Morgen nun dieses großen Ereignisses fanden sie sich im Palais des Herrn Jourdain, so hieß der reiche Parvenu, zum Lever ein, um eine Kostprobe der Arbeit zu geben und um den Lohn des jungen Mannes in Empfang zu nehmen. Aber das kommt mir doch irgendwie vertraut vor. Es ist auch die Bearbeitung eines bekannten Stoffes. Des Bürgers als Edelmann. 서민귀족이죠. 서민귀족. Von einem weit größeren Geiste als wir. Dem verehrten Meister Jean-Baptiste. Pockener? Pockener? Ich habe nie von ihm gehört. Unsterblichkeit erlangte er unter anderem Namen.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몰리에르도 나오고 자 바로크 음악이 나오죠. 자 이제 시작되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호프만 슈타인치가 오페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부인을 네, 대상으로 해서 그걸 보여주는 건데 이 그 기부인이 지금 남자한테 버림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요? 아리아드네죠. 아. 네. 그래서 예술이라는 건 뭐죠?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비창 소나타를 들으나 월광 소나타를 들었을 때 공감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첫 번째 무대고 이 뒤에 사람들이 두 번째 무대 구성 액자 방식이죠. 극중극.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르댕이라는 서민 귀족이 실제로 나와서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오늘은 코미디하고 오페라 같이 공연해라. 같이 공연하라 그러니까 뭐죠? 누가 싫어하죠? 오페라가 싫어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찮은 코미디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근데 인마가 하는 말이 뭐죠? 서민 귀족이 돈 모은 천민이잖아요. 귀족은 됐지만 얘가 우리 불꽃놀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해야 된다. 고작 불꽃놀이 때문에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공연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안에 또 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가 나오겠죠. 그걸 딱 관람하는 게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액자 방식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3중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그 연극을 보고 안에 딱 들어갑니다. 아리아드네 손잡으면서. 자기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요 귀족 주르댕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이 주르댕도 자기 아내가 또 서민인데 귀족이 된 아내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그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창 속에 있죠. 자, 첫 번째 귀부인과 호프만슈탈, 그 다음에 주르댕 이제 그 서민 귀족까지요. 그 안에 낙서수성과 아리아드네 공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작품인 거예요. 구성부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그 이런 음악들은 한없이 아름다워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는 아주 변화무쌍한 사람입니다. 자, 흉내 내는 거죠. 자, 서민 귀족이 이제 그 작곡가 나오고 광대들이 나오는 거죠. 집사. 너무나 고상하죠 지금. 풍자하는 거예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자, 이 안에 호프만 슈타리 들어갔죠 이제. 네. 귀부인은 보고 있습니다. Lass uns lieber gehen. Ich bitte dich. Hier, wo menschliche Gemeinheit schier wie die Medusa einem entgegengrenzt. Was haben wir hier verloren? Was wir hier verloren haben? 50 Dukaten? Wenigstens. Dieser Herr Jourdain ist zwar albern über alle Begriffe, sein Urteil tritt stets das Verkehrteste, was ihm zu loben beikommt. Ist das Gemeinste vom Gemeinsten, aber sein Geld verbessert die Urteile seines Verstandes. 이게 전부 호프만슈타일의 글이에요. 이 호프만슈타일은 그 역사상 최고의 문학가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 안에서 뭐죠? 돈이 그가 속한 신분을 향상시키지.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죠? 모든 정신은 지갑에서. 아, 그죠? 이 남자들은 정말 공감하는 말일 수 있는데 모든 정신은 지갑에서 나온 말이었죠. 바로 이 말이죠. Guten Morgen, meine Herren Musiker! Ah, unser verehrter Haushofmeister! Und Herr Musiklehrer, was macht die Komposition? Mein Schützling ist soeben damit fertig geworden. Ist es denn wenigstens etwas Neues? Ich denke wohl. Opera Seria입니다. Opera Seria, benannt Ariadne auf Naxos. Nicht eben eine Novität. Warten Sie ab! Sie werden gleich mehr davon hören, wenn es Ihrem Herrn beliebt zu erscheinen. Wir warten! Seit einer geschlagenen Stunde auf ihn. Wenn Ihnen die Ehre zuteil wird, im Palais des reichsten Mannes der Stadt, wie ich meinen gnädigen Herrn wohl betiteln darf, bittstellig werden zu dürfen, so werden. Das ist gar nicht so. Stellen Sie sich nun
uns vollends eine ganze Oper vor. Heroische Personen, prächtige Schauplätze, ja. Kostüme, Beleuchtung, Sie werden zufrieden sein. Ja, was für ein Schauplatz wird es denn sein? Die Bühne stellt die wüste Insel Naxos dar. Auf welcher Ariadne von den Prinzen Cha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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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ach. Zurückgelassen wurde. Backe, Bilder, Wüste, das ist ein Schauplatz, der niemandem gefallen kann. Ich bitte Sie, lassen Sie es woanders vor sich stehen. Und Sie müssen ein Waldhorn dazu nehmen. Nein, doch. Das war ein Instrument, das...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Herr Hausmeister, die Zabinette und ihre Truppe kommen doch bestimmt. Aber ja. Von dieser Oper auf der Insel erwarte ich mir nicht allzu viel. Ich auch nicht. Die Komödianten müssen meine Liebe auf die Sprünge helfen.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르비네타의 코미디 극단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야. 근데 얘는 신부들이 이제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귀족인 척하지만 천상 뭐죠? 예. 일반 서민들이 좋아하는 코미디 연극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호프만슈탈이 오페라에 대해서 시와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희극단 애들이 또 나오겠죠. 아까 음악 작곡가는 코미디하고 같이 하는 게 싫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오늘의 주제는 뭐죠? 희극과 비극이 왜 비극이 더 우월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리베? 자, 이제 희극단이 오겠죠. 음악도 사람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음악으로서 가볍고 경쾌한 건 뭐죠? 오페라, 부파, 희극을 얘기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 내는 바로크는 뭐죠? 바로 오페라 세리아를 얘기하는데 음악으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요거 장면 보고 이제 5분 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하는데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지금 음악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양극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전에 들었던 음악은 너무나 가볍고 경쾌하고 왈츠보다도 더 재밌는 음악이죠. 그런데 바이올린 선율이 나오면 또 바흐보다도 더 위대한 미학적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멀티플레이어고 다중적인 사람인데 너무나 이상한 게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거야. 결혼을 80대 초반 죽을 때까지 딱 한 명하고만 평생을 회로했다는 거죠. 이 음악적인 성격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거는 음악과는 다르게 삶은 굉장히 우직했던 사람이에요. 음악은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자, 이제부터 자막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재능이 뛰어난 부엌 시종민이에요. 오페라. 불꽃놀이. 자, 무대 뒤의 모습.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페라를 안 보여주죠. 오페라는 이제 자, 코미디아 델라르테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가끔 하는 막 분장을 삐에로처럼 한 거 있죠. 예. 모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검정 모자를 쓰고 나오면서 삐에로처럼 하는 거를 코미디아 델라르테라는데 우리나라의 유랑극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분장이 삐에로처럼 한 거. 그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청시한 거를 우리나라도 아마 본따서 옛날에 서커스 극단 하는 그죠? 우스꽝스러운 그 분장. 그런 분장을 삐에로를 코미디아 델라르테라고 합니다. 걔들이 이제 희극인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오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대 뒤에 배우들은 어떤 삶을 살고 그걸 이제 사실주의로 다 보여주는 거죠. 자, 요게 1부 마지막입니다. 요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낙소수쌤 아레아드네를 이 사람들이 극장에서 딱 지켜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코미디아 델라르테 오페라 부파죠. Gertin Ottonie von den drei Schomburg. Encantado, yo soy Arlequín. Italia, ¿y dirijo? Habla mucho, sehr gut. Regina, mi nombre. Signora, yo sono Truffalino. Und dieses reizende Geschäft 이 여자예요. Ist die schöne Cervinetta, die jeden von Ihnen schon gehörig den Kopf verdreht hat. Arlequín. Und noch viel mehr. Vorsicht! Wann kommt die Primadonna? Oh, Jonas Kaplan. Sie ist eine große Künstlerin. Sie werden sehen. Und jetzt setzen Sie sich hierher. Ich muss mich um einen Schützling kümmern, denn jetzt kommt eine böse Überraschung. Wenigstens für ihn. Für Herrschaften gab ihr aus Musiker wegen gebeten herzuhören. Der gnädige Herr Jourdain will Ihnen das von ihm selbst genehmigte Programm umzustoßen. Jetzt! In die letzte Moment! I go airport. Mannaggia, mi rombe coglione, questo figlio di puttana! Herrera! Ich muss ihn aufhalten! Er kommt schon wieder. Umzustoßen und folgendermaßen abzuändern. Die Tanzmaskerade wird weder als Vorspiel noch als Nachspiel aufgeführt, sondern mit dem Trauerstück Ariadne gleichzeitig. Sind Sie wahnsinnig? Will man sich über uns lustig machen? Es ist, wie ich es sage. Wie Sie es machen werden, das ist natürlich Ihre Sache. Unsere Sache. Mein gnädiger Herr ist ja für Sie schmeichelhaft die Meinung, dass Sie beide Ihr Handwerk genug verstehen, um eine solche kleine Änderung auf 1-2 durchzuführen. Es ist nun einmal der Wille meines gnädigen Herrn, die beiden Stücke, das Tja, lustige Unterstraße mit allen Personen und der richtigen Musik, so wie er sie bestellt und bezahlt hat, gleichzeitig auf seiner Bühne serviert zu bekommen. Aber das ist doch wirklich. Warum denn gleichzeitig? Weil für Punkt 9 Uhr ein Feuerwerk im Garten anbefohlen ist. 이 말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후원자들 있죠. 돈 많은 예술의 전당에 후원자들이 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술을 모르죠. 그죠? 예술을 모르고 이런 것도 지금 그 천민 귀족이나 집사조차도 불꽃놀이를 위해서 비극과 희극을 합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교사랑 비극 쪽에 있는 배우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탤런트 유인촌 최불암, 그렇죠? 또 누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개콘에 있는 갈갈이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그거랑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이 하라니까 싫어하는데 이 낙소수섬의 아리아드네는 뭐죠? 비극과 희극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바로 아리아드네의 아리아는 오페라 세리아의 비극적인 아주 고귀한 아리아가 넣고요. 아까 그 키 작은 체르비네타는 뭐죠? 바로 아리아드네의 시녀인데 그 여자는 오페라 부파에 막 기교도 있고 가벼운 그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둘이 같이 섞은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부폭 논쟁을 호프만 슈타라는 천재 극작가가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와 같이 해서 같이 만들어버린 거죠. 나소스의 아리아드네는 비극과 희극 어떤 것이 더 고귀하고 가벼운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좀 지겨운데 이제 극으로 들어가면 좀 재밌겠죠.